네, 한번 반쪽씩 클렌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주 씨는 지금 얼굴 전체 어떤 제품을 쓰시는 거죠? 이쪽은 비모 브랜드. 네. 여기도 비모 브랜드인데 여기는 네, 수입, 여긴 한국. 네, 들어갔습니다. 네. 홈쇼핑에서 세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구치기죠. 네. 여기서 저 물세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와, 익숙해, 익숙해, 익숙해. 그러니까요. 전 지금 뭔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거침없으시네요. 거침없으시네요. 아니, 방금 저 보던 장면이에요. 이야, 어때요, 어때요? 둘 다 꽤나 잘 지워지는데요? 이쪽은 그 아까 오일 형태였어요. 오일 다. 씻으면서 뭐가 좋냐면 닿자마자 그 롤링하는 부드러움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커피숍 같은 경우는 뭔가 뻑뻑해요. 좀 뻑뻑하죠? 네, 그래서 이 롤링하는 마사지감이 좋은 거는 이쪽. 근데 물이 닿았을 때 또 거품 세안으로 인한 그 뽀드득함은 이쪽. 그래요? 딱 보셨을 때요, 네. 일단 다 지워진 거. 근데 저는 진한 메이크업 한 날은 이쪽. 수입품 비모 브랜드. 근데 자외선 차단이나 이제 뭐 비비나 이런 쿠션 정도 바르시는 데일리 메이크업 지우는 날에는 이쪽. 하나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제가 아까 얼른 물을 묻혔던 게 저 네. 핑크 색깔 눈이 매워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하죠. 물이 닿기 전에도 이미 그 사용한 쪽이 다 지워져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만큼 세정력이 강한 제품이고 세정력이 네. 강하다 보니까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안 맞으시는 분들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쪽 밤 타입은 되게 쓱쓱 잘 발리는데 이쪽은 네. 보이시죠? 갸루상.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까 언니가 왜 롤링이 안 된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네. 물로 하니까 바로 롤링이 되는데 밤 타입이 좀 더 간편하게 롤링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현 씨가 민낯을 공개합니다. 와, 네.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꺼이 민낯을 공개하는. 어떻게 볼까요? 잘 지워졌는지? 네. 네. 얼굴 들어주세요. 네. 와, 하나도 안 다르네. 오. 처음이어서 떨렸는데 다들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보람이 있네요. 아니, 조금 더 순해 보이지. 네. 아, 그래요? 오. 너무 독해 보였죠? 네. 어땠어요? 써보니까. 네, 일단 이 커피숍의 클렌저가 오른쪽이고 왼쪽이 밭 타입이었는데 밭 타입은 좀 더 간편하고 롤링이 되게 쉽게 잘 됐어요. 바로 그냥 바로. 물을 안 묻혀도.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클렌징 밤 제품들의 네. 서열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세정력 우수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보습력 그리고 가성비. 가성비까지. 요게 뭐냐? 넘사벽. 넘사벽. 이 표시가 정말 넘을 수 없게 생겼네요. 그럼 한번 저희가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어땠어요? 화장한 얼굴에 닿자마자 롤링하면서 화장이 그냥 쫙 지워지는 그 느낌이 거울 보지 않아도 느껴져요. 일단 뭐 이렇게 롤링을 하자마자 화장이 잘 지워지고 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니까 요거를 일단. 사실 이거는 세정력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아이나 뭐 입술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전용 리무버를 쓰고 그러고 나서 그냥 얼굴 클렌저로 쓰기에 괜찮아요. 그냥 데일리로. 데일리 메이크업에는 아주 적당한 아주 제품.